홍 변호사님 지금 어디 있어요? 내가 맡겨놓은 주식 내놓으라고요. 그건 이미 다 돌려줬는데요. 누구 맘대로요? 박덕수 씨 부친께서 자기 돈이라고 다 가져갔습니다. 주총이 끝나면 돌려준다고 각서를 써놓으셨더군요. 그럼 회장님이 나한테 준 주식이라도 내놔요. 그건 민재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영민 씨 주식하고 함께요. 그만 단념하시죠. 윤나희 씨 앞으로 돼 있는 재산은 한 푼도 없습니다. 김영미 씨 재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정말 끈질기네.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아닙니다. 소장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가게는 왜 고치는 거야? 여기는 제 고향이라 예. 우리 그이가 한 번도 여기를 안 찾아왔었다는 거야? 오기는 오셨어 예. 그러니까 우리 그이가 회사를 그만뒀다니까 같이 따라 내려온 거 아니냐고. 하긴 내가 상관할 일도 아니지. 이제 내 남편도 아닌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려고 찾아온 거야. 잘해봐 둘이서. 네, 엄마. 너 거기 어디야? 할아버지하고 울산에 내려왔어요. 어? 울산? 거기 얼마나 계실 거래, 할아버지? 며칠 계실 거래요. 엄마, 제가 조금만 있다 다시 전화할게요. 민지야. 할아버지 산책 갈까? 바다 구경도 할 겸. 뭐하노? 안정 쓰지 않고. 할아버지 눈 앞에서 잘 안 보인다. 가자. 나 때문에 애쓸 거 없어요, 아줌마. 빈손으로 미국 가서 영화를 어떻게 만들어?
재벌집 며느리로 20년 넘게 살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도 몰랐어요. 이죽거리지 마. 이번엔 널 위해 싸우려고 하는 거니까. 안 그래도 아줌마 원망 안 해요. 이게 다 누구 짓인지 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고맙네. 나 믿어줬어. 하루만 기다려. 떠날 준비해놓고.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하려고요? 다시 찾아와야지. 내 재산인데. 무슨 수로요? 하다못해 재벌집 종노릇한 대가라도 받아내야 할 거 아니야. 기다려봐.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엄마만 내 곁에 있어주면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엄마, 김태중 회장님한테 빚 받으러 가는 거야. 회장님이 네 외할아버지한테 진 빚. 할아버지 고향이 어딘지 아노? 방어진이다. 이 방어진에서 태어났다 그 말이다. 민지는 한 번도 안 와봤노? 어려서 어머니하고 한번 와본 적이 있어요. 그래. 네 외가도 방어진이지. 옹참, 네 고래고기 먹어봤나? 네. 그럼 할아버지하고 고래고기 먹으러 갈까? 에이? 바로 포토구나. 고래고기 참말로 맛있대. 여보, 그냥 돌아와. 미국 갈 준비는 내가 해줄게. 내 말 안 들려? 그냥 돌아오라고. 아버님한테 받을 빚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빚도 받아내고요. 민재도 찾아와야죠. 끊을게요. 뭐 안 먹노? 그래 오게 먹어봤다면서. 아, 그땐 다 토했거든요. 그래 비유가 약해서 웃잖아. 고맙고 먹어보래. 이래. 어떻노? 맛있노? 네, 할아버지. 말 뭐래? 이혼 서류야. 당신 앞으로 돼 있는 재산은 다 두고 나갈게. 읽어보고 불만 있는 거 있으면 체크해. 읽어봐. 그래야 깨끗하게 헤어지지. 읽기 싫으면 도장이나 찍어줘. 사인을 하든지. 그것도 싫으면 내가 막도장 하나 파서 찍어줄게. 알았어. 지금 도장 찍어달라고. 다시는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왜? 막상 헤어지려니까 미련이 남아? 변호사 사무실로 서류 보내줄게. 내 앞에서 찍어달라고!
애들 볼 생각하지 마. 하긴 다 큰 애들이 지혜비 보고 싶다면 막을 순 없지만. 나야말로 미련이 남았나 보네. 애들 핑계나 대고. 엄마. 민재야, 엄마 차에 가 있어. 민재는 위층에 올라가 있거라. 찾으러 왔나?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만. 약속 지키면 살려준다 하는데. 그럼 제가 할 말이죠, 아버님. 다 잊고 계시겠죠? 아버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진 빚. 뭐라 카노? 떠나기 전에 그 빚 받으러 왔습니다, 아버님.